이런 학생들은 이런 수업하실 때 완성도 높은 작품을 기대하지 마시고 아이디어만 보세요. 얘네들이 이렇게 그려왔어도 내려가면 좀 내려가. 애들이 이렇게 왔어도 이걸로. 자, 선생님은 너희들의 아이디어를 중시한다. 못 그려도 특히 남자애들은 못 그려. 거기에 참 아이디어만 본다. 정 그리지 못하면 글을 설명해도 된다. 아까 조금 아까 이글루라는 거 보시잖아요. 그걸 이글루를 이거 딱 보고 아이디어를 얻어서 제가 창작할 때 이글루를 이렇게 창작한 거예요. 아이 근데 이게 내가 창작하는 게 아니라 이미 저 아이의 속에 나온 아이디어지. 자, 그 다음에 감히 공유. 세상에 집이 용어가 어렵기도 하지. 상감을 아로새기듯이 구비구비 쳐가는 하천을 감히 공유. 아 세상에 저 짜증나지. 그냥 간단하게 이렇게 표현해. 감히 공유. 등모선 이런 식으로 삼각주 애들 뇌에 시각적으로 팍! 잠겨있네요. 그렇죠? 그러니까 근데 이게 제 아이디어가 아니라는 거야. 그러니까 애들한테 완성도 높은 걸 기대하지 말고 아이디어를 요구하셔서 그리고 기준처럼 봐줘야 돼. 이야 기가 막히다. 그리고 제가 그림판, 이거 그림판으로 그냥 하는 거예요. 저는 포토샵도 못해. 저는 유료 프로그램 안 쓰고 쉬운 것만 써. 화상. 또 우리 아이들 속에 이런 뇌가 있어. 시각적인 뇌. 다음.